안녕하세요. 뻘짓연구소의 뻘짓연구소장입니다. AMD 라데온이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2017년 출시된 RX 570, 580 후속작이 10월 중으로 출시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루머는 기존에도 여러 개 있었는데 이번 소식으로 인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유명 웹사이트인 PC온라인에서 1티어의 라데온 파트너 제조사가 최신 AMD 폴라리스 30 기반의 그래픽카드를 10월 중순쯤에 출시한다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존에도 RX 670 및 680이 나올 거라는 추측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AMD 리눅스 드라이브 커널 패치가 도화선을 붙였는데요. 그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폴라리스 아키텍처 그래픽카드 아이디가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용은 아니지만 올해 말에 최초의 7나노 그래픽카드를 출시할 예정인 AMD로서는 조금 의외입니다. 일각에서는 엔비디아 20 시리즈의 로우엔드와 미드레인지 라인업 부재를 공략한 것이라고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1티어 파트너 제조사는 사파이어로 추정되는데 스펙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언급했습니다. 기존 14나노 공정에서 12나노 공정으로 변경되며 실질적인 성능을 담당하는 쉐이더 프로세스의 숫자는 모두 동일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RX670이 RX580을 앞서는 정도의 성능 향상은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공정 변화 및 아키텍처 개선을 위한 성능 향상 폭도와 무시할 수가 없죠. 전체적인 성능은 대략적으로 10%에서 15% 정도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인게임 성능에서 RX670의 경우에는 1060 3기가를 소폭 상회할 듯 보이고 RX580은 1060 6기가와 1070 사이에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은 기존과 비슷하게 670은 170불 근처, 680은 230불 근처로 예상이 됩니다. 체구럽이 기존과 다르게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드디어 국내에서도 소비자 권장 가격 근처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X670의 경우에는 며칠 뒤인 10월 15일 전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RX680은 11월 중으로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내용은 모두 루머이고 추측에 불과하지만 여러 소스에서 비슷한 정보를 내놓고 있고 AMD 최근 활동까지 보면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RX480부터 680까지 사실상 클럭만 두 번 올린 셈이라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AMD 갑작스럽다고도 볼 수 있는 RX670 및 RX680 발표가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플루이드 모션과 같은 다양한 부가 기능 때문이라도 라데온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엔비디아의 훌륭한 대항마가 되길 바라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시 봅시다.